자, 누가 그런 글을 썼어요? 이명박 정권은 철거민 노동자와 싸웠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판사, 검사, 의사들과 싸웁니다. 잘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적폐를 또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가장 큰 살아있는 권력이었어요. 가장 많은 돈과 이권과 연결되어 있는 권력이었고요. 이제 그걸 개혁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반발하는 거죠. 상황은 좀 간명해요. 우리가 군사정권은 87년 민주화로 끝났지만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던 관행과 적폐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LH 공사의 이른바 땅투기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한편으로는 검사들의 검찰권, 기소권 남용으로 나타났던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둘다 군사정권 이전부터,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적폐란 말이에요. 이거 개혁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듯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쪽은 그래도 반발이 저런데 좀 반발이 강한 거죠. 힘이 올라가서 더 강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우리가 상황 보고, 이 상황은 그저 무슨 뭐 윤석열 사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검찰개혁이 실제로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는 그런 하나의 신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5.16 쿠데타와 한일협정은 다음 주 이어서 하면 되니까 이것도 그렇죠. 근데 그다 연결 5.16 얘기하다가 같은 보니까 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네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식의 정보, 검찰도 이런 식의 그때는 일제시대에는 검찰, 지금의 검찰제도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검찰제도 그대로거든. 경찰 수사 지휘하고 다 하는 것이 다 그대로예요. 다 그대로인데, 그때 왜 그랬냐면 한국인들한테 뭘 맡길 수가 없으니까 다 그랬던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검찰 제도, 검찰의 관행, 이게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거지.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군사정권 시절까지 뿐만이 아니라 군사정권의 식민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식민지 역대 총독이 전부 육해군 대장 출신이라고 얘기를 예, 했어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때도 군사주의라고 그랬어요. 이승만 때도 이승만은 군인 출신이 아니었지만 전쟁 겪고 막 이런 와중에서 군인들 다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5.16으로 이어졌다고 그랬고, 내내 군사주의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어져온 모든 이제 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관행이 식민지 시대의 적폐가 그대로 잔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식민지 잔재의 핵심인데 그거를 개혁하지 못한 거야. 왜 못했는지는 나중에 얘기할 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못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식민지 시대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시작 지속되어 온 적폐가 한 세기나 지나서, 한 세기 훨씬 더 지나서 지금 이제 청산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LH 공사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100년 넘은 적폐예요. 그래요. 근데 100년 마치 넘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 같이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희한하네. 써놓으니까 100년 넘은 적폐거든요. 검찰권의 이런 남용도 이것도 100년 넘은 적폐예요. 박사님의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요, 예. 아, 좀 이게 해안이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왜다 무슨 비리나 적폐나 이런 것들은 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고 뿌리가 있었구나. 되게 뿌리 깊은, 그 뿌리 중에 제일 깊은 뿌리는 검찰이었구나. 검찰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뭐 토지 투기 같은 거다 마찬가지예요. 개발 투기도. 이거 다 오래된 적폐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한 해결도 안 돼요. 완전한 해결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조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피해를, 이제 죄 없는 사람들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발한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그 걸음도 못 되던 것을 검찰 개혁에 관해서 이제 첫 걸음을 뗐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혼란과 또 반대와 뭐 시끄러움이 많을 거다. 근데 언제나 그래요. 기득권은 그 기득권이 손상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자, 누가 그런 글을 썼어요? 이명박 정권은 철거민 노동자와 싸웠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판사, 검사, 의사들과 싸웁니다. 잘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적폐 기득권이라고 하니까 정말 힘 있는 사람들하고 누가 싸우고 있는가? 정권이 힘이 아니다. 진짜 힘을 개혁하기 위한 시민들의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이명박 정권은 철거민과 노동자와 싸울 때, 문재인 정부는 검사, 판사와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 진짜 힘 있는 자들을
상대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정권은. 근데 그 도구마저 힘 있는 자들에게 뺏겨버리면 진짜 힘없는 사람들은 뭘 갖고 싸워요? 촛불을 들고 싸워봤자 그러니까 싸우는 게 또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걸 자꾸 놓치고 마치 정권이 힘 있는 세력이고 진짜 힘 있는 세력은 그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70, 60년대, 70년대 정권과 결탁해서 강남당 사모하던 사람들이 진짜 힘이에요.